차분하신데요? 네? 팬들이? 네, 저희 팬분들이 예. 제 동생 팬분보다도 이제 누나 팬들이 많으셔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래서 예. 많이 차분하세요. 네, 네. 네. 아니, 차분하세요. 네, 제 팬들은 이제 TV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지금 저녁 안 해놓고 나오셔가지고 또 이거 끝나시면은 또 집에 가서 빨리 밥해야 돼요. 아니, 의외로 물론 이제 김영민 씨가 좀 표정 없이 웃긴 이야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안 웃고 남들은 좀 웃기는 편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좀 더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전에보다 방송하실 때나 뭐 이렇게. 네, 뭐 일단 왜 자유로워지냐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돌 이미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네. 좀 술 얘기하는 거나 뭐 여자친구 얘기하는 것들 같은 경우가 금지시되는 네, 좀 금지시 되는데 이제는 네. 조금 많이 아이돌에서 이제 솔로 가수로 좀 전향을 하면서 예. 많은 걸 놨어요. 이렇게. 아니, 본인이 아니면 기획사에서 그러니까 저도 놓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터치가 잘 안 되고 장난이고요. 아니 근데 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네.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회사 측에서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이제 하고 싶은 음악과 하고 싶은 춤을 춰라라고 하셨어요. 즐겁게 요즘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마인드를 좀 바꾸니까요. 예, 예. 뭐 매사가 즐겁고 매사가 조금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초대를 드렸으니까 오면은 그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미리 또 이런저런 그 쇼에 나오신 것들 이전에 보고 톡쇼에 나오신 것도 이제 들어보고 이야기 다 또 오늘 그러고 나왔는데 많이 어른스러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본인만 아시겠지만 그리고 워낙 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네 자꾸 표현하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 예. 네 이렇게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고맙다는 표현은 죽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뭔가 티를 내고 싶지 않으세요? 고맙다거나 누굴 좋아한다거나 이럴 때 그럼 뭔가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생일 선물조차도 이렇게 공손히 줘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렇게 툭 던져버리고 잠을 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이 좀 듣기 싫어서 예. 생일 선물 던져주고 야 밥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이러면서 그냥 먼저 내가 막 이야기 먼저 해가지고 네. 덮어버리는 네 좀 그런 걸 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 유대관계는 아니지만 그 뭐랄까요 인간관계라 그래나?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네.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화는 근데 네. 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좀 전에 러브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 사랑 표현도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건 더 쑥스러워서 못 할 것 같은데 좋아한 네. 사람은 있었나요? 그동안? 네, 저도 사람인지라 네.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네. 적진 않았어요. 어? 많았어요? 막 이러면서 앞에서 따지듯이 지금 물어보시는데 네, 많았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표현을 못해요. 좋아하면 더 인사 안 하고 걸릴까봐. 예, 아, 걸릴까봐.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걸려요.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서. 예,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말이죠. 네, 그래서 예. 노래로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예. 뭐 꼭 들으라고 한 노래는 해요. 네. 그 사람이 좀 들어줬으면 하면서 네. 이 노래를 선곡해서 하는군요. 네. 그럴 때 러브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네, 이런 노래들을 하죠. 아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이? 그때는 이제 회식의 끝에이기 때문에 자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담백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예,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표현도 좀 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결정적일 땐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아니다 싶을 때 정말 이 사람을 놓치고 싶다 싶지 않다 이럴 때는 그냥 들이밀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긴 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이나 얼마나 사귀셨어요? 그래서 네, 오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와 정도 오. 네. 먼저
표현하셨어요? 여자분이 먼저 하셨어요? 김현중 씨가 먼저 하셨어요? 제가 먼저 했는데요. 우연을 가장한 자리를 만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합석해서 그때 결정적으로 그 프로포즈 비슷한 표현은 뭐였나요? 그 여자분한테 어떻게 뭐 그렇죠. 나 오늘 아니면 네 안 좋아할 거라고. 그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네, 나 내일 오늘 퇴짜를 놓고 확실히 퇴짜를 놓고 아니면 말라고. 말어라. 네. 나 너 좋아한다. 네. 나 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랑 내일 영화를 보고 이렇게 천천히 알아갈래? 아니면 오늘로써 딱 끝낼래? 딱 그래서 영화 본다 그러면 아 어느 정도 마음에 있으니까 영화를 보는 거겠죠? 그리고 영화 본 다음에 뭐 사귀자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원하는 대로 되셨어요? 그 여자분이 영화 봐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어. 잘 어울렸는데? 네? 야, 그 정도 묻는데 네. 영화 봐 이렇게 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사귀셨다. 네. 지금은 안 사귀고요. 지금은 네. 지금은 좀 더 자기의 일에 좀 확실하게 뭔가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뭘 좀 딱 중심을 잡아가야 하실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예 터닝 포인트 인생에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서 예. 마음가짐이 틀려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무대 올릴 때마다 한 무대 한 무대마다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전보다 더 잘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다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아이 그럼요. 김현중 씨의 꿈이 멋진 아저씨래요. 그러니까 뭐 멋진 배우, 멋진 가수가 아니라 왜 그 딱 특정 직업이 아니라 특정한 그 분야가 아니라 멋진 아저씨인가요? 통틀어서 그리고 왜 아저씨인가요? 그 미래 제가 뭐 언제까지 아이돌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이제 20년 뒤가 되든 뭐 아저씨라 초등학생들한테도 아저씨라고 불릴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뭐 잘 나가는 배우 가수가 아니라 그냥 예. 친근한 뭐 동네 아저씨 같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살려면 바로 사주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친근하게 살고 싶어요. 팬분들이랑도 그렇고 제 네. 꿈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커가는 동안에 팬분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네. 제 마지막 춤을 출 수 있을 때 춤을 추고 그 춤추는 마지막 콘서트 때는 팬분들을 다 무료로 초대해서 네 뭐 원하는 만큼 돈을 내시고 통에다가 아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네, 있는데 그 얘기? 되게 구체적이에요. 네.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팬들이랑 전액 기부를 하고 내 마지막 춤을 추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부채랑 막 이렇게 천에 막 우주신의 누나, 우주신 뭡니까? 김현중 씨 우주에서 최고 신입니까? 네, 이 정도 표현 받으려면 김현중 씨가 그동안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직접 우주신이라고 만든 거예요. 네. 아니요, 제가 우주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근데 그냥 제가 우주, 제 지구에는 이제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지만 제 우주에선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우주신이라는. 진짜, 야, 이런 건.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됩니다. 사람의 운명이. 네. 그게 강력한 기운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은 그런 기운이 합쳐지면. 그래서 김현중 씨가 하시는 일이 네. 이 팬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응원의 힘만큼이나 네. 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앨범에 있는 노래를 좀 정식으로 듣고 싶은데요. 이번 네. 앨범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셨나요? 이번 앨범에는 많이 좀 이렇게 네,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7월 이맘때부터 곡을 모으기 시작했었거든요. 드라마 들어가기 전부터. 네네. 그리고 일일이 한 곡 한 곡 제가 다 선곡을 하고 예. 앨범 자켓 디자인이나 그 로고 날개 달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직접 아이디어. 우주신이니까요. 네. 예. 이렇게 뿅 하면 다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앨범 자체가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만장 한정을 내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저였고. 근데 앨범 한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제 모든 1년의 결실이 맺혀 있는 앨범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앨범 갖고 있으면 저는. 네. 팬 여러분께 그 진심으로 뭔가 한 말씀 좀 남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네, 팬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이렇게 데뷔를 해서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뭐,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너그럽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김현중 좋아한다 그러면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이해한다 이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믿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늘 좀 독특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연기건, 노래건 간에 네. 예,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